만수 휴게소. 아, 만수 휴게소. 여기가 월악산. 아, 월악산. 어, 봐라, 만수 휴게소라고 돼 있잖아. 그렇구나. 빨리빨리. 만수산 이제 월악 휴게소입니다. 월악산 만수 휴게소. 월악산 만수 휴게소입니다. 현지 시간은 11시 36분이고요. 샐러드. 소세지 샐러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도 먹었으니 만수봉 탐방로 이쪽으로 한번 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물 색깔. 다음 내 차례야? 내가 해야 해? 당연한 소리엔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와, 너무 힘들다. 아니 근데 이거 사진작간 한정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아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 오기로 했었잖아. 어. 근데 지금 네가 여기서 틀었다. 이렇게 갔다 왔다. 이 모양은 비슷하게 생겨가 내가 속았는데. 나도 이게 이건 줄 몰랐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좀 무섭습니다. 자, 월악산의 아침입니다.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월악산은 아직도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침 먹고 산책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겠다고? 오늘 계곡 탐방도 가기로 했잖아. 응응. 일로 가보자. 응. 여기서 바로 꺾으면 안 된대, 아직처럼. 응. 소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그런 목욕탕 같습니다. 나무꾼의 시점. 선녀탕에서 토끼처럼 세수도 하고 만수봉 0.6km. 아, 만수봉 다 올라왔는데 지금 눈이 너무 쌓여있어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위험한 것 같아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자, 산 내려와서 점심은 소세지랑 병아리콩 그리고 이렇게 감자 샐러드.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소세지를 무명 씨에게 반납하는 뚝딱이. 불만 없죠? 아니, 불만 많다. 무슨 소리고? 너무나 불만이지. 난 네 속에 악마랑 싸울 것 같아 계속. 왜 또 소세지랑 감자 샐러드 꿀조합 아닙니까? 응. 연수봉 힘들다. 슬슬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수 휴게소 조용했습니다. 잘 있다가 갑니다. 가보겠습니다. 오! 자, 이쪽이 지금 이제 수주팔봉이라고 정말 유명한 캠핑장이 있는 그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팔봉. 절경이네, 절경. 와. 와.
와. 와, 차박의 성지구만. 와, 근데 차를 댈 수가 있는 거야? 자리가 없고 생각보다 조그만데? 나 엄청 큰 줄 알았는데? 나도. 아, 수주 팔봉은 무리인 것 같아서 포기하고 문경 세제로 가보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와, 대학 차로부터 신홀통나 호프 없었어요. 생 직접 사과. 멜빈 보리밥 정식 9,900원. 간판에 적힌 먹고 싶은 음식을 외치는 사이 문경 세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경은 한우랑 사과가 유명한 것 같다. 오, 미자야. 테마 공원도 있는 걸로 봐서 오미자도 유명한 것 같은데? 대박 넓은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날은 저물고 종합온천. 아침부터 잔뜩 흐린 날씨에 온천을 찾은 뚝지 부부. 문경 온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 아니고 일단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씻고 나갔습니다. 여기 문경 온천이 칼슘 중탄산 온천이라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는 조용한 하루가 지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은 정말 내가 내고 싶은 소리였다. 이제 이게 문경 세제 한양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들 한양으로 올라가는군요. 여기가 제1관문인 것 같습니다. 와, 문경 세제 물이 정말 맑네요. 제2관문. 이렇게 이건문 지나니까 약수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이건문 조공 약수터. 보십니다. 현재 위치 해발고도 500m입니다. 삼관문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문경 관문을 지나왔는데 영남 지방과 서울 간의 관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네. 꼬리 봐라. 섹시 폭포. 섹시 폭포는 너무 보고 싶다. 섹시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섹시의 수줍은 듯한 모습. 엉덩이 팡팡. 팡팡. 다 도착했고 오늘은 26,000보 걷고 돌아왔습니다. 문경 온천 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복명산 출렁다리 한번 올라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하는 뚝딱이가 웃긴 무명시. 자, 복명산 출렁다리까지 다녀왔고 오늘 마지막 걸음수는 3만보입니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자, 계속 여기 문경 세제 주차장이거든요. 오늘 아침은 이렇게 계란 크래미 샐러드랑 위트빅스랑 고구마 이렇게 먹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차장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이쪽 넘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 잡아주는 분이 너무 우울하게 생겼다.
자, 이제 여궁폭포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많이들 안 오신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여궁폭포인 것 같습니다. 해발 340m. 와. 둘은 폭포 앞에서 한참을 노가리 깠다. 자, 여궁폭포 잘 보고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지금 이제 돌아왔고, 이제 걸음수는 12,000보 걸었네요. 영양이 부족한 듯하여 보양식을 먹으러 가는 뚝지 부부. 송정송장 저기는 송어 해먹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렇습니다. 송어가 나왔습니다. 송어가 민물생선인데 이게 깨끗하게 양식장에서 길러가지고 기생충이나 이런 거에 위험이 없습니다. 야채를 이렇게 넣고 회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마늘 조금이랑 콩가루를 이렇게 듬뿍 뿌려줍니다. 포장! 이런 느낌입니다. 고소하고 매콤하고 난리 나죠. 진짜 맛있다. 소스 샐러드다. 가보시.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매운탕도 튼실하다. 감사합니다. 먹은 살 보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껍질도 맛있습니다. 껍질 먹방. 뱀 한 마리 먹는 것 같다. 나도 먹으면 또 뱀 먹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매운탕까지 소토와 끝났습니다. 아니 그 찌꺼기까지 찝어 먹는 거 얼마나 굶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많이 굶은 것 같지만 2시간 굶었습니다. 차워. 와, 풍경 약돌송어 진짜 와 최고였습니다. 상주 쪽으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